여러분 이거 댓글 거꾸로 돼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건가? 아 이게 아닌데. 이거 댓글 그거 아 맞아 지난번에도 그래서 거꾸로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봐야 되나? 방향이 거꾸로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를 잠시만요.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머리가 좀 망가지긴 했는데 널 위해서라면 목 하나쯤 꺾어도 된다고? 안 돼요. 그 방금 이제 팬싸 끝나고 이제 잠깐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사실 그 라이브 방송을 그 킨 이유가 있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는 Today the reason I The reason I'm doing Instagram live is tomorrow, December 24th at 6 PM, Double Trouble first show is coming. Double Trouble 내일 이제 첫 방송 홍보를 위해서 제가 품캐스 품스타그램을 켰습니다. 내일 이제 12월 24일 오후 6시에 이제 왓챠에서 첫 방송이 공개가 되는데 되게 지난달쯤인가요? 지난달 말? 지난달 10월달 말부터 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모든 이제 스태프분들과 이제 출연진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이제 왓챠의 첫 오리지널 음악 예능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더블 트러블이 내일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거 좀 많이 또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라방을 또 켰고 그리고 또 왓챠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영화도 많이 있고 막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왓챠도 저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왓챠의 첫 이제 오리지널 음악 예능이라는 점에서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은 저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봐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관심 가진다고 당연하지 라고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꼭 볼게 이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많이 봐주세요. 김인성이 나와서 노래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대박이라는 징조다. 근데 진짜 지금도 이제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한테 정말 많은 또 성장을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너무나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제 무대가 또 다시 보고 싶고 다른 분들의 무대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무대들이 가득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브이앱으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오랜만에 또 인스타 라이브로 하면은 민초 안 좋아할 것 같다고요? 민초 뭐 막 친해진 출연진 분 있냐고요? 다들 근데 이제 친해졌죠. 아무래도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또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시고 누구랑 듀엣 할 거예요는 절대 스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오늘 라방도 알겠어요. 오늘 라방도 제가 저장할게요. 동한씨랑 친해졌던데 맞아요. 동한이랑도 친해지고 다들 근데 너무 착하고 잘해줘서 입술이 텄나? 입술이 살짝 트긴 했는데 민초를 먹을 순 있어요. 근데
친구 많아졌다고? 아니에요. 친구 많이 없습니다. Stay healthy and always happy in some. 네, 아무 스포를 해드리고 싶지만 스포를 하면은 더블 트러블 세계관에서 저는 아웃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스포일러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 머리가 지금 옷 갈아입다가 좀 망가져가지고. 근데 머리 네 자를 겁니다. 자르고 일주일 내로 다듬을 테니까 그거는 약속을 할게요. 유니버스 노래 되게 웅장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Hi, have a good holiday. 인성아 오늘 셀카 찍어줘 제발. 오늘 셀카 찍겠습니다. 셀카 알겠어요. 오늘 꼭 찍을게요. 제복 맞아요. 오빠 제 친구가 오빠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같이 잭 더 리퍼 보러 갔었어요 하셨는데 아 너무 감사하고 잭 더 리퍼 매번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노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아 인성버스 오늘 잠깐만 인성버스 아직 운행 종료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Get lots of rest, you too. 오늘 뭐해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일정이 다 끝났고 내일은 이제 뭐 연습할 게 있어서 연습을 할 것 같아요. 잭 더 리퍼 낮 공연 보려고 연차 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달라고요? 그거 뭐냐 뭐 있으면은 할 텐데 인성버스 이제 곧 갑니다. I wish happy Christmas. 인성이 너무 귀여워서 게임을 보고 싶어. 깨무실 건가요? Don't forget to sleep well, okay? Of course. 아니 알람이 안 와. 후 크리스마스 때 잭 더 리퍼 보러 간다. 또 낮 공연이니까 또 불태워야죠.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봐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the very next day. 이거 맨날 가사 틀리는 것 같아. 이거 뭐냐, 히터 잠깐만 끄고 올게요. 히터가 켜놓으면 좋긴 한데 조금 덥긴 하다. Stay healthy, of course.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또 제가 이제 재윤이랑 같이 또 공연이 있는데 그때 이제 비록 멀어서 뭐 당연히 이제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더 오실 수 놀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와주셔서 또 새해를 준비하기 전 이제 올해 마지막을 저랑 또 함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또 대전이 뭐 맞죠 좀 멋일 수도 있는데 미온스 너무 기대돼 대전 기차표 끊었어 인성아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콘서트 스포요? 아무래도 저도 사실 콘서트를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머리도 바꾸고 싶고 한데 공연이 그때 또 아직 안 끝난 시점이라서 머리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뭐라도 좀 하고 싶네요. 안에 후드티 보여달라고요? 이거 그건데 원더걸 후드티 바꾸고 싶어요. 근데 핑크색 하고 싶은데 핑크색 진짜 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뭐 라이브 방송을 막 길게 물론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많이 하고 싶지만 잠깐 또 소통하려고 찾아왔고 아무튼 내일 더블 트러블 첫 방송이 공개된다는 점 저도 되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에피소드가 한 시간이 넘더라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공연이 아직 또 안 끝난 시점이라서 인성아 내 댓글 증발했구나 그냥 하트 한 번이나 날려줘봐 아니 증발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고 V앱은 진짜 약속 지켜야 되는데 아 맞아요 에피소드가 되게 길고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뭐 되게 뭐 자막이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뭐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뭐 있을 테니까 우리 인터내셔널 팬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각 잡지 말아달라고? 아니 갈각을 잡는 게 아니고 아직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끊긴다고? 끊기면 안 되는데 연말 뭐 다들 바쁘죠 근데 연말에 또 열심히 해야 또 아, 마무리 멘트 금지 알았어요 밥은 뭐 간단히 또 아까 먹었습니다 안 끊겨요? 졸려 보인다고? 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콘서트 온라인 중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 저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라서 근데 온라인 중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바떼 재밌게 봤나요?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Let's get married 잭더리퍼 내일모레 보러 오신다고? 재밌게 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Do you see my comments? Yes, I do 인성, we love you 뭐가 괜찮아 졸리면 가서 자 아니요 아직 안 갈 겁니다 아바떼 네 뭐 되게 에피소드도 길고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저도 라방 꼭 저장할게요 아 아바떼 웃겼어요 헬로 하이 크리스마스 영화 추천해 달라고 그거 뭐였더라 뭐였지 아 그 본 건데 기억이 안 나네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 아 업 보세요 업 아 그거랑 또 따로 추천하려는 게 하나 있긴 했었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대 소울 맞다 소울 어떻게 맞았어 소울 맞아 소울 원래 추천하려 했는데 업도 재밌는데요 아 인성버스 소설 3화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원래 한 4편을 기획하고 쓴 거였는데 조금 더 스토리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한 10부작 못하면 뭐 8부작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Tomorrow is the first show of Double Trouble, so please watch it live. 皆さん、明日新しいプログラム、番組プログラム、ダブルトラブルが開催されます。開催されます。たくさん見てください。많이 봐주세요. 일본어를 많이 까먹었어. 아리가또. 탁상 見てください. 와차 에서 볼 수 있어요. 와차 및볼 수 있어요. 뭐였지? 건 중국어 관중평용만 관중평용만 와인이 워실 더블 트러블 아마다른플랫폼은아닐것같고요와차에나오지않을까요I like your English. Thank you. 아니요아직괜찮아요 한뭐5분정도만더소통하다가가보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되게제무대가되게저도기대가되고제무대되게재밌게많이봐줬으면좋겠고팬분들에게그동안보여주고싶었던무대를제스타일대로녹여냈는데그거를좀뭐나름대로해석하는재미도찾으셨으면좋겠고그리고제가이런생각을가지고되게무대를꾸몄구나어떻게보면모든무대를이제참가자분들이이제본인들의스타일이나본인들의그런것들로다꾸미게되는데저도온전히제가다제힘으로물론상대방분과협업해서꾸미긴했지만되게괜찮은예쁜무대들이많이나온것같아요그래서많이봐주셨으면좋겠고제발락발라드해줘락발라드해줘락발라드뭐정아못하더라도제가부르도록하겠습니다기대하고있을게알겠습니다너무고마워요모닝빵제발하트날려줘봐인스타네이거저장할게요눈이좀빨갛긴하네아닌가스테이헬티유스테이헬티투오하트많이날려주시네중독된사랑발걸음사랑투아또내가또애정하는노래들이지형가지마 Your double trouble poster is my phone wallpaper 라방끝나고오늘은이제오늘은이제다끝났고요영어공부저도뭐방법이없어서싱잇존니도백만번들었어요싱잇에서이제또새로운또노래가또나올텐데그노래도제가또진짜진심을다해서열심히불렀으니까많이사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부른 거 영상을 받아서 봤는데 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야식 추천? 야식은 곱창? 2013년생 맞습니다. 전 2023년생입니다. 아들 엄마 인스타 깔았어 친친. 볼 꼭 해달라고요? 아유. 사실 그 듀엣 존니 듀엣 해주신 거 다 보긴 했어요. 근데 다들 너무 잘 하시던데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조개 아닌 보조개. 인성 엄마단 많아요? 그녀가 웃잖아 커버해줘 기다린다 해줄 때, 해줄 때까지 숨참. I love you too, cutie. Stay safe. 고양이 얘기 해달라고요? 눈밑점. 이거 근데 그 처음 저 뭐 메이크업 해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점이 여기 양옆에 두 개씩 있어요. 이렇게. 희소라 제발 엄마 소환. 내가 본 건 엄마단이 더 많음. 엄마단 저도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모세님의 사랑인 걸도 좋죠. 아 댓글 보여요. 점을 이게 제가 원래 안 가려가지고 점을. 점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하나. 어 눈이 무서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점을 안 가려요. 네모의 꿈도 좋지. 가질 수 없는 너.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아 그리고 또 스포일러를 하나 하자면 또 조만간 어마어마한 노래 무대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스포입니다. 또 어마어마한 노래 무대가 하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스포를 해드리자면 조만간 생각보다 금방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역대급 어마어마한 노래 무대가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래 맞아요. 무대. 이모 쓰러지는 중.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일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 스포하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하는 더블 트러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크리스마스에 뭐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해외에서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잭 더 리퍼도 많이 봐주시고 미온스도 뮤지컬 온 스테이지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콘서트 이제 연습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인성버스는 절찬리에 운행 중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탑승하시고 미리 보시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저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 꼭 저장할 테니까 나중에 꼭 봐주시고 아무튼 수고하셨고 뭐 지금 뭐 주무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뭐 쉬셔야 되는 분들 푹 쉬시고 내일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고마워요. 저 이제 갈게요. 안녕.